휴대전화 앞번호 011이나 016을 사용하는 분들의 전화번호 앞자리가 오늘부터 010으로 바뀝니다. 번호는 자동으로 바뀌지만 가입자 스스로 챙겨야 할 일도 있습니다. 홍성혁 기자입니다. 011과 016, 017, 018, 019 사용자들의 휴대전화 국번이 오늘부터 010으로 바뀝니다. 전화번호가 바뀌는 사람들은 2년 전 당시 2G 이동통신을 쓰다 3G나 LTE로 바꾸면서 올해 말 010으로 번호를 바꾸기로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01X 번호 사용을 종료한 것인데 대상자가 115만 6천 명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자동 번호 변경 시스템을 이용해 대상자들의 번호를 010으로 자동 변경합니다. 하지만 아이폰 3GS 등 자동 변경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 단말기 보유자와 전화를 일시 정지 또는 해외 로밍 중인 이용자들은 통신사 대리점이나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번호를 바꿔야 합니다. 이달 말일까지 010으로 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화나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은행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도 변경해줘야 문자를 통한 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은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계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가입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번호가 변경된 가입자들에게 이전 번호로 수신되는 전화와 문자를 자동으로 전달해주고 상대방에게도 바뀐 번호를 무료로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G폰 이용자들은 이번에 번호가 바뀌지 않고 2G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현재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YTN 홍성혁입니다.